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보살은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 두려움이 없고 그런지 오늘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랬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쓰는 언어죠.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멀리 여인다. 전도 몽상은 이제 뒤집힌 헛된 망상이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 생각들이 이제 완전 거꾸로 뒤집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이제 가장 뒤집혀 있느냐? 이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걸 나라고 여기는 게 뒤집힌 생각이에요. 이게 충격이잖아요. 한 번도 이걸 나라고 여기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내 몸, 내 생각, 느낌, 의지, 의식이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겨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이게 100% 나지?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내 생각이지? 이랬고. 내가 가진 거, 내가 번 거는 내 돈이지. 내 소유물이지? 이러고 살았잖아요. 또 자식은 내 자식이지. 남편은 내 남편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삶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잘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를 어떻게든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잘 나가려고 나한테 밥 주면서 사는 삶이거든요. 나라는 아상을 충족시키면서 아상을 확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놈은 어떻게든 오래오래 잘 살게 건강하게 남들한테 대우받으면서 잘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목표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100% 괴로움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계속 괴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노병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걸 진짜라고 여기니까 우리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오래 살것 같은 약간 성공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저분들은 얼마 못 사시겠구나. 측은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 뒤바뀐, 뭐, 왜 뒤바뀌었다랄까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말로 한다면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법신이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헛된 뒤바뀐 허망한 망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서는 이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 느끼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 아니던가요? 생각이 일어나고 의지가 일어날 때 보면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고 삶이라는 인연이 만들어준 생각이에요. 태어날 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감정도 인연 따라 일어나요. 내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내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야. 항상 우울한 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다 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온 계공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 실제 자기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나라고 느끼니까 이건 내 생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내 뜻대로 되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삶의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리 전도 몽상. 완전 뒤집어진 헛된 망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이라고 착각하고 내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망상이란 말이죠. 그게 뒤집힌 헛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생각이 허망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분별이 전부 다 망상인 줄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노예가 돼서 생각이 굴리는 대로 그 생각에 그냥 휘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 전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진 허망한 망상에서 멀리 여의게 된다. 바른 안목을 깨닫게 되니까, 바른 지혜의 안목을 깨닫게 되니까 뒤집혀진 허망한 생각이 없이 바른 실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또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제법이 그대로 공상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죠. 특정한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실상 허상이 둘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이구나. 실상 아닌 것이 온 천지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온 천지가 그냥 제법이 실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제법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지금 눈앞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뒤집혀진 허망한 망상 때문에 이 눈앞에 문제없는 이 실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믿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허상을 믿고서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나아져야 돼. 더 건강해야 돼. 더 부자가 돼야 돼. 더 잘해야 돼. 자식은 부모한테 더 잘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더 잘해야 돼.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져야 돼. 계속해서 뭔가 이 눈앞의 진실이 아닌 자기 생각 속에 그림 그려놓은 그걸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뒤바뀐 허망한 망상을 여의게 되고 구경에는 열반에 이른다. 구경 열반. 열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었다고 했죠. 탐진치 삼독이 다하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끄는 것.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또 해탈은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를 묶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분별을 가지고. 자기를 묶인 것에서 훅 풀려나는 것.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 열반 해탈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요. 걸림없이, 전도됨 없이, 자유롭게, 어디에도 걸림없이. 걸림이 없죠. 보통 우리 생각 속에서 아프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이러잖아요. 근데 아프면 아프는 거예요. 왜다 아픈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는 2년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는 건뭐 100%란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얘가 나라고 여기면 얘는 죽어요. 아프고 죽는단 말이에요. 얘가 죽을 때 나는 괴롭죠. 근데 지금 눈앞이 자기거든요. 이게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 죽는다 한들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채로 걸림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없이 사는 것, 걸림없이 사는 것,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그 지금처럼 살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자기다운 삶의 어떤 현상적으로 이 현실에 어떤 자기 업보의 신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늘 주어진 거 최선 다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림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놀이처럼. 삶을 가지고 논다. 그냥 근원에서는 그냥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럼 뭐 쉬는 거죠. 뭐 그냥 늘 쉬면서도 할일다 하고. 그래서 삼세 재불의 반야바라밀따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했어요. 삼세 재불,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한 까닭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죠. 중도의 지혜를 깨달은 거 여기에 다름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지 그런 까닭에 알라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반야심경에서 뭐랄까 이게 독특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이제 반야심경에서 2부분에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어요. 2부 말 그대로 뜻을 딱 세우고 있어요. 우리 아까 삼구법문 하듯이 딱 먼저 세운단 말이에요. 오온이 공한 것을 깨뜨려 보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딱 희망을 줘서 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걸 딱 마음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세워줘요. 그 다음에 파사, 삿된 걸 깨뜨려요. 이 바른 것을 딱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분별망상만 걷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깨뜨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분별망상을 깨뜨려주는 작업을 파사분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드러날 수 있는 공능, 분별망상을 깨뜨리면 파사 현정이죠. 바른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구경 열반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걸림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뒤바뀌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구경의 열반에 이른다. 삿된 것을 깨뜨리면 삿된 분별망상을 깨뜨리기만 하면 여기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이미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뜻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 어떠한 공능이 일어나는지를 반야심경에서 이미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굳이 말로 이미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왜 이럴까요? 이미 팔만 대장경의 어마어마한 양의 경전을 이 짧은 260자밖에 안 되는 것 안에 함축해서 딱 가르쳤단 말이에요. 일부러 말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설해버리면 이걸 깨뜨려라 깨뜨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설해버리면 그것을 법으로 취해요. 법상으로 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 해서 쥐어가지고 거기에 또 사로잡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로 배운 것은 자기 식대로 이해해요. 여러분 사랑 이러면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부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원수유라고 부부 이꼴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부 이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모든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개념이 전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조합시켜가지고 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말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지 않겠어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알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낙처를 확인할 수 없어요. 자기 식대로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을 법회를 하면, 설법을 하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들은 게다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이제 자신 식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꽂히는 거에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옛날 우리 군 장병들 같으면 1시간 동안 막 용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맥락이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사이사이 나왔던 그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거. 제가 장병들하고 법회할 때는 좀 쓸데없는 장병들 안 자게 만드는, 잠을 깨우게 만드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혹하는 좀 재밌는 얘기를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굳이 할 얘기가 아닌데 이 친구들 좀 관심 끌려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도 이 친구들 관심 있는 거 지금 막 전역하고 뭐 할지 뭐 직장에 관련된 얘기 뭐 친구들 관련된 얘기 또 가장 중요한 게 여자친구 관련된 얘기를 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런 비유를 들면 막 제일 이해를 잘해요. 집착 버려라 소용없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어떻게
그 집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면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뭐름 스님이 그 얘기를 왜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만 기억난다 그러고 딱 자기가 딱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반야심경이 이걸 만들어진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어요? 근데 반야심경이 전부 다 다르게 해석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낙처가 바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낼 때는 이게 말로써 진제 속죄로 내는 것보다는 가장 진제에 근접한 속죄. 결론을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거 좀 깔끔하게 내야 될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도록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진언, 다라니, 주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들이 보면 옷 많이 반매요, 옷 많이 반매요 맨날 하잖아요. 또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불교 쪽에 이렇게 문화에 살았으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익숙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군에 있었다 보니까 군에서 타종교 신도님들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막 이렇게 독송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그저 이상한 그 어디 저 무, 어디 저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신묘장구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와로기제 세바라야 오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이게 뭐 사이비 종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불자들은 이걸 되게 당연시 여기잖아요. 아,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아, 종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다림 가가지고, 천수경 독송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자 아닌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그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글로 이걸 막 풀어가지고, 한글로 시달림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온마니 반메오님님 온갖 이런 다라니 주문 같은 걸막 외우면 도대체 왜 저러지? 불교는 저게 뭔데 저러지? 이러고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낙처가 중요한 거예요. 낙처. 왜 그런 게 나왔느냐?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다 자기식대로 머리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선에서 큰 스님들이 제자가 찾아와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물이 무슨 돕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저 앞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물을 가지고 답하지 않는다. 그럼 스님 사물을 가지고 답안 하실 거죠? 그렇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저 앞에 있는 사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말의 뜻을 따라가가지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그림 그려져서 그뜰 앞에 있는 잣나무 모양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 뜻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엔 난말 뜻을 따라가도록 얘기하지 않는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저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얘기를 하지 않겠구나.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뜰 앞에 잣나무. 이건 뜰 앞에 있는 잣나무 내용, 개념을 따라가는 게 아닌 얘기잖아요. 그때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는 게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가 나오는 이거를 이 자리를 말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회광반조가 된단 말이에요. 늘 모양 말을 하면 말이 나오는 말의 내용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이 나오는 자리, 하나의 자리잖아요.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나오고 모든 말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것이 다이한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당처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자리. 자리라고 또 말할 수 없는, 위치가 없는. 그 근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온마니 반매움이 뜻이 없어요. 무슨 뜻을, 그래서 우리 진언, 다란 이런 걸 해석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해석할 것 같으면 경전 공부하면 되니까, 이거는 해석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 해석을 하지 말을까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니 반매훔, 엄마니 반매훔 이거지. 제가 이 소리가 됐든
이 소리가 됐든 이거를 이 소리 따라가면 이 소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마다 해석하겠죠? 판단하고 분별하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듣기 좋으니 듣기 싫으니 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석 판단 없으면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생각 없으면, 이런 분별이 없으면 여기 이것이 이것뿐이잖아요. 그냥 다른 일체에 어떤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나지. 나라는 나다 너다라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온만이 밤매홈 여기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온만이 밤매홈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온만이 밤매홈까지 안 가도 옴 해도 옴 많이 해도 무엇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사바하 이건 따로 뜻이 없단 말이에요. 이첫 번째 자리를 설하는 것이지. 말로써 결론 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말 이전에 이첫 번째 자리. 옴 하듯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러면 이제 이걸 머리로 삼박하게 이해해가지고, 반야심경에 말하는 총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사바하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법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해서 쌈박하게 누구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제아제만 아제아제가 아니에요. 반야심경 첫 번째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전체가 이 법을 드러내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반야심경에서는 독특하게 주 다라니 이런 것으로서 해석을 해요. 이러죠. 시대신주, 이건 대신주, 크고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런 말이죠. 크고 신비로운 주문이고 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다. 박다, 지혜가 박다 이런 지혜를 의미하죠. 대명주이고 또 무상주,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어떤 주문이다 이 소리고요. 무등등주,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는 주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사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고 이거보다 더 동등한 건 없는 주문이니까 이게 최고란 얘기 아니에요. 이 주문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마니 밤매미 더 좋아요, 신무장고 대단해가 더 좋아요, 아제아제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잖아요. 반야심경 말에 의하면 말뜻 따라가면 그죠? 이게 최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사바하만 대신 주고 대명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튀어나왔다면 이 움직임 하나 일어났다면 기미만 움직였다 하면 그 작용 속에서 100%이 완전히 최상의 무상 정등 정각 대신 주 대명 주 무상 주 무등등 주인.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진언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언은 참된 말이거든요. 참된 말. 참된 말 아닌 게 있을까요? 번뇌 즉 보리라고 하잖아요. 말 뱉었다면 그게 다 번뇌잖아요. 그 번뇌가 그대로 보리란 말이에요. 말 따라갈 때는 그게 번뇌가 돼요. 말 따라가서 그걸 좋다 나쁘다 할 때는 번뇌가 돼요. 근데 말 따라하지 않으면 모든 말이 전부 다 보리가 된단 말이에요. 화를 버럭 내는 말도 보리가 되고 화를 버럭 내는 말도 대신주가 되고 대명주가 되고 무상주가 되고 무등등주가 된다니까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온통 이 진실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진실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런 거죠.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하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다. 이게 아제아제 바라지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하는 힘을 지녔고, 또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다. 이게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문을 듣고서, 아, 그렇다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숨한번쉴 때,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할 때, 매 순간이, 매 순간 모든 것들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모든 것이 진실 아닌 것이 없고, 허망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실뿐이구나. 매 순간이 괴로움이 없는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이 완전한 순간이에요. 자기가 100% 진리가 드러났고, 눈앞이 언제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겐 어떤가? 나에게 그것이 정말 진실인가? 이거를 항상 자기에게로 돌이켜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소화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소화가 되느냐를 자기에게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쑥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여전히 이걸 모르겠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사바하.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 반야심경이 나에게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여전히 나갔다. 내 바깥에, 이 세상이 진짜 내 바깥에 있는 것 같다. 이렇다면 이제 궁금하겠죠.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건 아닐 건데, 이렇게 경전으로 오랫동안 내려왔고,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었을 건데, 왜 나는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 반야심경이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함. 그 궁금함이 머리에서 오는 궁금함이 아닌 거죠. 궁금하긴 궁금한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진리가 100%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내야 되겠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느냐? 알 수는 없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머리로 낸 답은 전부 다 틀렸다. 그런데 답은 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없다. 머리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머리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왜? 지금 찾고 있는 자기니까. 뭐지? 하고 찾고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모를까? 모르겠다 하는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모르겠구나.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모른다 하는 마음이라는 건 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 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인 거죠. 이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풀거나 특정한 방식을 해서 풀잖아요. 노력하면 풀어지잖아요. 책을 열심히 찾아본 거 답이 나오잖아요. 몸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못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팔굽혀펴기를 50번 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50번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력했으니까. 뭔가 하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하면 된다든지, 열심히 머리로 막 그냥 머리를 굴리면 된다든지, 책에서 찾으면 된다든지, 이런 뭔가 답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간법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방법이 있어요. 뭔가 노력하면 그걸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주 낯선 공부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 이것은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머리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분명히 답은 있다. 근데 머리로 하면 안 되니까, 머리는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막 온몸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법문을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온몸으로 궁금해 하는 거예요. 머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가슴이 그냥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법이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제, 아제, 바라, 아제가 법이다, 마음이다.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다. 근데 이게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길이 끊어졌다. 길 없는 길이다. 그런데 답은 있다. 답은 자기에게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이제 머리도 갈수 없고 방법도 쓸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냥 가슴이 깝깝하단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처음에는 조금 궁금할 때는 모르겠네 알고 싶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정말 진심으로 막 궁금해지면 막 깝깝함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깝깝함이 꽉 차가지고 온통 그냥 이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도 아니죠. 그냥 이게 감정화돼 버려요. 감정화. 깝깝한 게 이게 가슴으로 와가지고 이걸 답은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막속 터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막 미쳐버린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감정화되어서 머리에서 궁금한 게 아니라 가슴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뭔가 막 깝깝함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내려가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르겠고 근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버틴다고 하는 게 이제 가나선의 방식이에요. 그 내가 누구냐?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는 잣나무 얘기는 아니다.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 아재아재 바라 아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세상 공부 지금까지 해봤던 공부는 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도저히 모르는 문제 풀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조차 대충은 안단 말이야. 내가 모르는구나도 대충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난 머리가 나쁘니까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내지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감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공부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화가 나냐면, 이걸 풀어보라고 던져준 스승에게 어찌 때로는 화가 날 정도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따지고 싶을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 도대체, 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막 이런 말이 나온다. 말이 될 질문을 하고, 말이 될 뭔가 답을 찾으라고 해야지, 숙제를 내줘야지. 아니, 이런 말이 나와요. 숙제가 뭔지조차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 모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근데, 이제 쟤는 그나마 이렇게 하나하나, 선사 스님 초기 선에서는 하나하나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 스님의 시대에는 막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막살때 매일 조찬법회, 만찬법회, 무슨 뭐 매일같이 두세 번씩 법회를 했어요. 20분, 30분씩 서가지고 법당에 앉으면 서가지고 알겠느냐 하고 막 맨날 물어보고 뜰 앞에 잣나무가 핸들스 알겠느냐 물어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바바치 그것도 모르냐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시 가서 일하라고 하고, 그 일하고 그 다음 날 오면 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고, 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질문도 뭔지 모르겠, 근데 이제 가나선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든 이유는, 도가 무엇입니까? 무, 화두 들어. 무, 화두 들어. 뜰 앞에 잣나무. 화두 들어봐.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자나, 앉으나 서나, 그냥 뜰 앞에 잣나무만 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예 이게 선에 대한 이제 이 기초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두 들어 이러면 이먹고 해봐 이러면은 원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궁금함이 내 안에서 진짜 궁금해지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화두 들어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찌 보면 초기 선에서는 이제 법내 네.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선어록을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선어록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 선어록에서는 선사 스님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법을 설해 주면서 화두 들으라고 시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두 들으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늘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깨닫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안될 텐데, 누구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그냥 궁금해 죽겠어요. 그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법문 듣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문, 그냥 법문 들으라 이러니까 법문 듣는 게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법문만 들으면 무조건 된다, 뭐 법문 지상주의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게 없으니까 듣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 자꾸 더 궁금하게 몰아붙이니까, 더 궁금하게 막 만들어 버리니까, 더 알고 싶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초기 이제 법문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언화대오의 직진심 언화대오의 방식에서는 그냥 이 법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절로 일어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문을 듣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래요. 막 궁금해 죽을 것 같고 막 터져 버릴 것 같은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어찌보면 가나선의 방식일 수 있어요. 막 터져 버릴 것 같고 막 이러다가 한번 쑥 내려가면서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조사선에서 방식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 이렇다죠. 근데 제자 스님이 밥 해가지고 오면은 밥 먹기 전에 알겠느냐? 이제 좀 알겠니? 모르겠습니다. 밥 먹어라. 같이 먹고 그 다음날 또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지? 이거야 이거. 왜 이걸 몰라? 내일 가서 한번 또 공부해봐. 공부해봐. 공부해봐가 뭔지도 몰라요. 뭘까 공부하는 건지도 몰라요. 야, 그것대로는 이제 막 한대 혼낸다면, 야, 다른 스님들 봐. 네보다 훨씬 늦게 온 스님이 벌써 저그 감을 잡고 알아듣는데 너는 아직도 못하고 이래야 되겠어 하면서 확 혼도 내다가 쪼끄도 주다가 이렇게 둔한 놈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친구가 못 버티고 도망갈 것 같으면, 야, 네 잘하는 거야 이만큼만 해도 이렇게 좀 다독거리기도 했다가, 그렇게 어떤 스님은 그랬다래요. 6년 동안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야.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가라.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설거지나 해라. 그러다가 6년 만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 들어와가지고, 알겠냐?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경우는 막 정말 막 깝깝해서 나를 몰아붙여가지고 나를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로 몰아붙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간절히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또이 자리를 어렴풋이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렇게 확 뚫리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미세하게 그냥 어떤 작은 어떤 그 이게 한번 열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한 감이 한번 확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확 왔다기보다는 이게 웃는 듯 마는 듯한 듯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이 뭐랄까 화두가 점차적으로 들린달까, 점차적으로 이 공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신적인 이 화두가 딱 들려버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3개월, 1년, 2년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몇년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이게 그냥 몇년 동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는 시절 인연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저거예요. 가나선에서는 막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내버려라, 뭐 한달 만에 막 그냥 막 밀어붙여서 끝내버려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자칫 잘못되면 이제 바른 스승이 옆에서 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좀 상기병이 되거나 너무 막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좀 병이 오거나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꾸준히 그 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꾸준히 내가 끝끝내 공부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수가 없고 그냥 꾸준히 안목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문득 한번 이렇게 감을 잡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야심경도 말로 설명을 해놨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주를 통해서 진원 다라니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머지사바 하는 이것을 통해서 총체적인 어떤 결론을 맺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그래. 말이 아닌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왜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뜻도 없는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나오죠. 고설 그런 가운데 설하노니 반야바라밀다 주 이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설 주와 설에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머지사바하다 이렇게 설하면서 반야신경을 끝맺고 있어요. 뭐 이것이 어떤 뜻이냐? 뭐 이건 뭐 무슨 뭐 건너갔네 건너갔네 뭐 하는 뜻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해설할 필요가 없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화두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제아제 바라아제 할때 자기가 확인되고 있어요. 자기 부처가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할때 갓난아기도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해석하는 거 말고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뭐 말의 뉘앙스 같은 뭔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갓난아기에게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했을 때 그걸 안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아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진울 스님 같으면 공적 영지심 이런 말을 썼어요. 분명히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이 나를 찾아보니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아재아재 하는 걸 여기서 내가 깨어 있으니까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냐? 여기다 이제 콱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숨쉬고 길을 걷고 움직이는 일체 모든 것들이 이 아재아재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화도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매 순간 법을 드러내고 있다. 매 순간 법은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100% 드러난 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안 드러났을까? 그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궁금할 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막힐 뿐이지. 이게 진짜 선이에요.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무분별지예요. 분별이 아닌 길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을 막히게 하는 거거든요. 오온 18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무아를 곧장 증득하는 것이고, 삼법인을 제득하는 길이고, 그래서 괴로움 소멸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 초기 경전의 가르침과 서원과 대승이 전혀 다른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1년 거의 반 가까이 해서 반야심경과 선 공부 책을 가지고 반야심경 강의를 이제 마쳤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반야심경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를 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